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울여서 얘네 좀 이러지. 오케이. 하나, 둘. 짜란. 유럽대 5분입니다. 열어볼게요. 언니가 왜 이렇게 누래 저거? 저 쇠가 이거 한 번씩 닦아야겠다, 그치? 여기 한 번 다 닦고 지금 공회전 이거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한 번 다 닦아야 돼. 와우, 엄청 좋다. 도루 씨 놀라고 해, 거기서. 놀아라, 놀아. 일단 여기 보면, 이게 뭐 맨 밑단에만 할지, 아니면 두 단 다 사용할지, 뭐 이런 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 조절하는 게. 그래서 230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지금 바람 정도. 타이머도 60분까지. 감사합니다. 사용 설명서가 예쁘게 분홍색이네. 이렇게 뭐가 뭔지 나와. 쟁반 집게네. 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나 반대인 거 같았어. 좀 뭔가 불안불안했어. 그니까. 오, 뭐야, 나중에 고장나면 그거 보고 고치라는 거야? 이렇게 청소하는 법 이런 것도 나와있어. 이렇게 보증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되는 거.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5분에 들어가겠어. 자세히 봐야지. 예뻐. 닦아야겠다. 도루씨? 아니, 안 닦겠어. 거의 집인데? 여기 집이야지. 얘네 집. 쇼파야, 쇼파. 해놔놓고 집 해줘야겠다. 그니까. 이거 집으로 해줘야겠다. 근데 여기에 뭘 찍어 놓은 거 봐. 애지 진지 닦고 있는. 이거 조심해야겠다. 뾰족해서 저런 거. 장갑까지 다 뜯어질 것 같은데? 그 그니까 목장갑 껴도 찔릴 것 같은데? 손해지 묻었어. 먼저 안에는 그냥 세 번 깨끗하게 물 묻은 그 행주로 닦아주고, 이거 철판이랑 오븐에 들어있는 트레이는 식초랑 베이킹소다 섞은 물로 닦은 다음에 헹궈줬어. 그리고 이렇게 말리고 내일 온도계가 오면 공회전을 하겠습니다. 처음 오븐 사면 이렇게 공회전을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위아래 다 되게 하고 온도는 최고로 하고 20분 동안 돌려줍니다. 두 번째 공회전은 철판이랑 판 다 넣고 온도계는 중앙에 넣고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아이 좋아. 택배로 온 베이킹 기구들을
정리합니다. 씻을 건 따로 빼놓고 뭔가 버릴 쓰레기 같은 것도 모아둡니다. 아차! 저는 또 사왔어요.